내가 원하는 의자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책상 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때문에 뽑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희대 인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홈쇼핑 뷰티무용 제작팀 질문봇 PD 3년차 김혜진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홈쇼핑 스티브 잡스 금융상품팀 2년차 선임 이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홈쇼핑 심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심의 막냉이 박예성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홈쇼핑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소통왕 김태현 선임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라이브 방송을 A부터 G까지 모두 준비하는 업무입니다. 방송 MD와는 다르게 보험사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넬, 영상물, 자막 모두 저희 팀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제작물입니다. 도급 관리, 입찰, 구매, 보안, 시설 등의 전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다양한 문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팅을 준비하고 뭐 방송 세트나 자막을 준비하는 등 방송 준비를 위해서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에그타르트와 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작을 하고요. 보험사 실적들을 확인을 하고 담당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킬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날에 심의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요. 오후에는 심의가 필요한 각종 제작물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들어온 문의를 먼저 응대를 하고요.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도급사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순주문이나 아니면 코울수로 보인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상품 기획, 협력사와 미팅을 잡아서 상품이 이렇게 잘 팔렸을 때 느끼는 뿌듯함, 그 모든 게 MD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샘플 테스트를 핑계로 여러 가지 상품을 직접 써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뷰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각종 팩트류, 기초 화장품류 등등 다양한 화장품을 써보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내 자리에 없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의자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책상 살 수 있습니다. 충무 그런 매력 포인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티태스킹입니다. 생방송 중 라이브 순주문도 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오는 재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분석력 또한 중요합니다. 각종 표현들이 심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체력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부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분당 신중이 오를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제가 낸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이었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를 본 상품을 고객분들이 신뢰를 갖고 주문하실 때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회사에 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산 책상, 내가 산 의자부터 시작을 해서 스티커, 크게는 스튜디오 계약까지 다 총무 직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볼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뷰티무용 제작팀에 있다는 건데요. 선배님들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고 제 솔직하면 아시죠? 선배님? 항상 질문 많은 후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금융상품팀은 스마트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도 되게 스마트하시거든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나 기본 소양을 배우는데 매우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팀 화이팅! 저는 지원팀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점심 시간마다 빠짐없이 커피를 사주시는 저희 이모형 팀장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임직원 할인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다이 아시죠 여러분? 임직원 할인 받으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종 교육이랑 취미활동 지원이 되는데요. 직무교육, 언어교육, 그리고 취미생활까지 두둑히 지원해주는 현대홈쇼핑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낼 것 같아서 뽑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눈웃음 때문에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찡긋! 인턴 할 때 팀장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고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함 때문에 뽑힌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강점 포인트로 작용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루틴하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없어지는 나의 건강과 체력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꼭 취업 준비하시면서 운동 주기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이때는 뭐 했지, 저때는 뭐 했지, 인터스텔라 마냥 과거로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미리 경험 정리를 해두시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칭찬에 춤 잘 추는 고래입니다, 선배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따뜻한 응원 한마디로는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부러지는 조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응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직장인은 일 잘해야 됩니다. 똑부러지는 조언으로 가겠습니다. 전 C마크 당첨됐었기 때문에 해외 리프레시 연수 선택하겠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C마크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리프레시 연수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시마크보다는 해외 연수가 비싸지 않을까요?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통과 협업 선택하겠습니다. PD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전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과 변화 선택하겠습니다. 시민은 유관부서랑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소통과 협업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소통과 협업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방송 시간에 맞춰서 자율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 출근제 픽하겠습니다. MD들도 방송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자율 출근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도 본인 스케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출근제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홈쇼핑은 자율 출근제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편한 맛을 봐버렸습니다. 자율 출근제 가겠습니다. 제가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대신 해주실 막내분을 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현대홈쇼핑에 오시면 사랑 많이 받는 막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으로 오세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현대홈쇼핑 오시게 되면 저를 초반에 만나실 거예요. 제가 꼭 안면인식 해드릴 테니까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료가 되시겠습니까? 현대홈쇼핑에서 만나요. 네.